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 이 그림과 이제 이 식이 핵심인데 이게 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갈수 있어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할게. 그러니까 쌤이 이그 초록색 직선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x 더하기 b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기울기랑 x절편, y절편 알면 된다고 중학교 때부터 잘 알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외로 하고 오늘은 벡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고 싶은 거야. 이때 항상 꼭 필요한 준비물이 뭐냐면 방향을 같이 하는 벡터야. 자, 초록색 직선과 방향이 같은 벡터를 디렉션 벡터 U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뭐 쌤은 개인적으로 L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자, 교재에 있는 표현을 받아들여 봅시다. 자, U로 표현을 하고요. 지나가는 점, 꼭 지나가는 점. 요게 하나 필요합니다. 그 점까지를 가리키는 벡터를 A라고 하죠. 그리고 저 초록색 직선 위를 움직이는 수많은 점들. 네, 요게 바로 우리가 오늘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 점을 아무거나 하나 가리키도록 내버려두고 P라고 합시다. 얘도 P고, 얘도 P고, 얘도 P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뽑아서 P라고 했다 칩시다. 자, P라는 벡터가 아니라 그 벡터의 끝이 가리키는 점을 보세요. 벡터의 끝이 가리키는 점. 벡터는 곧그 벡터의 끝이 가리키는 점들의 자취, 벡터가 가리키는 끝점들이 가리키는 자취라고 생각해 좀 그게 직선이잖아. 벡터 P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래서 벡터 P는 A와 U의 합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A가 있고 U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U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또좀더긴 것도 있고 더긴 것도 있고 더긴 것도 있고 반대로 가는 것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U가 만약에 조금 갔다면 평행 사변형을 그려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점을 찍겠죠? U가 조금 더 간다면 이렇게 평행 사변형을 그려서 이쪽으로 찍을 거야. U가 조금 더 가면 평행사변형 그려서 이쪽으로 찍겠죠? 그러면서 직선을 쫙 깔고 가잖아. U가 좀더 길면 평행사변형 그려서 좀더 다른 곳을 찍겠죠? 이 빨간 점들이 모여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즉, A랑 U를 적절히 늘렸다 줄였다 한 거를 잘 조합하면 직선 P를 나타내는 벡터가, 직선을 나타내는 벡터 P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분의 이론 전개 방식입니다. 물론 쌤은 요 이론을 잘안 써요. 쌤이 이제 좀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거를 좀 어리둥절해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쓰세요. 저좀 다른 방법으로 벡터를 한번 좀 표현을 해볼 테니까요. 자, 벡터를 이용한 그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거의 비슷해. 약간 관점을 달리하는 거지. 이 사람을 꼭 지나가는 점이 A, B가 하나 있고, 벡터는 성분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 벡터 U가 있어요. 따라다니는 벡터 U. 뭐라 그럴까? 벡터를 L, M이라고 합시다. U라는 벡터의 성분은 L과 M이에요. 그리고 벡터를 움직이는 점의 좌표인 X, Y가 있지요. 점의 좌표 x, y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AB에서 x, y로 이렇게 이어주면 벡터가 되죠? 직선을 움직이는 벡터가 되죠. 즉, 직선을 나타내는 벡터가 된단 말이야. 로 생각해. 네, 이 파란 벡터와 이 빨간 벡터는 평행하니까요. 파란 벡터 x, y는 아니, 미안. XY와 AB, AB에서 XY로 가는 벡터인 X 빼기 A와 Y 빼기 B는 LM과 평행하니까 K를 곱했을 때 서로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X-A는 KL이고요. Y-B는 KM이다라고 정리정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K라는 것은 L분의 X 빼기 A겠네. 요거 K를 놓고 L을 나눠서 정리하면 K 놓고 M 나눠서 정리하면 M분의 Y 빼기 B겠어 하고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더 형성이 되죠. 그게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방정식은 어떻게 얻어졌느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얻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랑 사뭇 다른 관점이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쌤은 아래쪽을 더 추천하죠. 뭐 개인적으로, 예, 아래쪽을 좀더 추천합니다. 그 얘기예요. 요거보다 조금 설명을 좀 쉽게 한게 아닌가 해서 한번 도전해 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시고요. 한번 봅시다. 0, 1, 1, 3, 1 빼기 3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다. 자, 0,1과 1 빼기 3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다. 그랬어요. 수직. 90도를 이루면서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이 직선이 바로 이 붉은색 직선이죠. 자, 이것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겠어.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야겠네. 그래야겠네. 그래서 예전대로 하자면 0, 1과 1 빼기 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1분의 빼기 4, 마이너스 4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이고 지나는 점이 0,1이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고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줘야 되겠죠?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 4분의 1,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 1이죠. 이것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0,1, 4분의 1, 0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둘러싸인 부분 이거니까 그냥 넓이 구해주면 되죠?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근데 오늘은 이걸 하자는 얘기가 아닐 거야, 아마도. 기하와 벡터 단원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기하와 벡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없는지를 좀 물어보는 게 아닐까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L을 구할 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지. 직선의 방향 벡터 LM이 존재하고, 지나가는 점 A, B가 존재하면, X-A, Y 빼기 B, LM을 깔아주자. 방금 전에 했던 수업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였어. 방향 벡터 LM은 밑에 깔리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 AB는 옆에 달립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X절편, Y절편 찾아가지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찾는 거는 이거랑 똑같죠.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절차가 좀 다르다는 거야. 더 길지? 이게 편리해서 하는 건 아니야. 벡터를 이용한 풀이를 해보자는 거지. 하지만 어떤 다른 상황이 되면 얘가 굉장히 잘 작동해서 답도 잘 나와. 알고 있어? 아무튼 그러면 이 직선 L의 그 방향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건 수직인 벡터인데. 요거 아마도 조금 단원이 섞인 것 같아요. 수직인 벡터 문제가 원래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문제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수직인 벡터 나올 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직이 아닌 벡터가 나올 때 쓰는 이론이라서 이 문제에는 쓸 수가 없고요. 수직인 벡터가 나올 때의 이론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 배우고 다시 오겠습니다만, 네, 요렇게 풀수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니, 지나가는 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1,3이랑 2,5 같은 게두 개가 지나가는 점이 나온다는 거야. 야, 그러면 방향 벡터를 금방 얻을 수 있잖아. 빼고, 뺀 1,2가 방향 벡터예요. 방향 벡터 u는 1,2입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확실하죠? 점두 개를 가지고서 알려주지 않은 방향 벡터를 구하는 게 의미 있어서 나온 문제예요. 나머지는 똑같죠. 방향 벡터 밑에 깔아주시고,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하나 동그라미 치고, x 빼기 1, y 빼기 3 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은 다 구한 거야. 아까는 방향 벡터 알려줬었고, 지금은 안 알려줘서 내가 지나가는 점으로 방향 벡터를 알아냈어요. 그런 겁니다. 자, 빼기 1, 0 지나고 벡터에 평행한 직선. 어떤 벡터에 평행하다면 그게 바로 이 직선의 방향의 벡터인 거죠. 어떤 직선을 구하려 하는데 벡터 2, 마이너스 5가 있다. 그럼 그게 방향 벡터 역할을 하는 거죠. 평행한 사람이니까.
다음에 빼기 1, 0, 빼기 1, 0을 지난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방향 벡터 밑에 깔고 지나가는 점을 서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y라고 하면 끝. 요런 느낌이죠. 자, 나머지는 한번 꼭 풀어보세요. 요거 한번더 해줄까? 3 빼기 1을 지나고 벡터 46에 평행하다. 즉, 46이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4, 6, x 빼기 3, y 플러스 2. 요 좌표를 빼주고, 이 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뭐, 아까 이제 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이번에도 2를 지나고 직선에 평행한,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평행하니까 이 사람이 가진 벡터가 바로 내가 구할 직선의 궤도, 방향 벡터 역할을 할수 있겠죠? 어떤 직선이 원래 존재했고, 난 앞으로 구할 직선이 있어. 그럼 검은색에 평행한 직선은 붉은색에도 평행하겠죠? 라는 생각입니다. x 더하기 1하고, 자, 양 변을 6으로 나눠주면 여긴 3이 되고요. y 빼기 3에 빼기 2가 되겠죠. 자, 절대로 요 문자 앞을 마이너스로 두지 마세요. 전부 다 플러스로, 플러스 1로 맞춰주셔야 모든 것이 완벽한 룰에 따라 돌아갑니다. 이건 기본 문법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만 이것을 방향 벡터 3, 마이너스 2입니다로 읽어주면 돼요. 저기가 플러스 1이 아닐 경우엔 그걸로 고친 다음에 읽어야 해요.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 내가 구할 직선의 방정식은 방향 벡터는 그대로 빌려 쓴다 이거야. 하지만 지나는 점이 2,1이니까 x 빼기 2, y 빼기 1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바로 평행한 방향 벡터를 알았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쌤이 시종일관 이거 안 썼죠? 네,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를 쓰는 게 훨씬 편리하고 또 좋을 때가 많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거예요. 많이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는 법선 벡터가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